이사실 차 형사님도 알아요? 알았다면 날 여기 데려오지 않았겠죠. 그렇게 찾아야 했는데 이렇게 가까이 있었네. 유성일 씨는 치매라고 했죠? 진행 중입니다. 현재의 기억은 계속 잃어가고 있고 나중엔 유성이로서의 기억만 남을 수도 있어요. 그럼 35년 전 키메라가 다시 돌아온다는 말이잖아요. 근데 유성이는 왜 연구 팀원들을 죽인 걸까? 내부 고발자라서 아마 협박을 받았을 거예요. 유성이가 살던 집에 불이 났다면서요? 그때 아이도 죽었고. 만약 연구팀원들이 류성이를 죽이려고 일부러 불을 지른 거면, 그 와중에 아이가 죽은 거라면. 너무 성급하게 추측하지 맙시다. 차 형사님한테는 어떻게 할 건데요? 일단 아무 말 하지 마세요. 생각을 좀 해보고요. 어떻게 아무 말을 안 해요? 이게 집안에 있는 이상 알게 되는 건 시간 문제인데. 이건 제가 맡고 있을게요. 회장님, 공개 안 하실 거죠? 언젠간 세상에 알려질 겁니다. 세상이 알기 전에 차 형사부터 알아야 돼요.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. 나 이해가 안 되네. 지금 당신이 왜 그 사람 걱정을 해요? 이중엽 씨가 그 사람 걱정할 처지예요? 이중엽 씨, 한국에 왜 왔어요? 아버지 죽음에 대한 진실 밝히러 온 거 아니에요? 당신 아버지가 결벽하다는 증거가 이렇게 눈앞에 나타났는데 시간을 달라고? 당신이 그렇게 걱정하고 생각해주는 그 사람, 당신 아버지를 죽게 만든 진범의 아들이라고요. 억울하지도 않아요? 당신이 살아온 세월, 그동안 겪은 고통들이 억울하지도 않아요? 당신이 35년 만에 한국에 온 이유 잊지 마세요. 35년을 기다렸는데 그거 며칠 못 기다리겠어요? 차 형사님, 나 유일하게 도와주고 믿어준 사람이에요. 조금만 기다려주세요.